넘버원! 우리 어머니는 안녕하세요. 벌써 크리스마스네요. 네, 미리 크리스마스. 네, 네. 한 말씀 해주세요. 아, 저 해외계가 없는데. 네. 지금 이 평택 한미동맹 강화 집회에 계속해서 오시는 거예요? 장례식장에서 뵙던 어디? 장례식장에서. 아, 네네네네네네. 네. 여기 오시니까 어때요? 저요? 네. 뿌듯하죠. 보람이 있죠. 네. 네. 몇 번째 여기는? 저는 지금 8월 말부터 계속 네. 오고 있어요. 한 주도 안 빠지고. 집안 살림은 언제 하시고? 토요일, 일요일은 그냥 애국하는 날. 아, 네. 평일날 집안 살림 하시고. 예, 예. 아, 우리 어머님이 그러면 저 이렇게 선도해가지고 네. 이 모시고 오는 분들도 없으십니까? 우리 여기 다 멤버들. 아, 네. 아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같이 다 우리 같이 지금 계속 처음부터 같이 이렇게 와요. 그러시구나. 아, 이 한미동맹 강화 집회에 네.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서 안 와보신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네, 네 그렇죠. 네, 그런 분들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우리나라는요, 한 번도 우리 스스로 이제 해방을 했을 때 우리 힘으로 해방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에 의해서 우리가 해방을 했고요. 또 6.25 때도 우리 힘으로 이기지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유엔군을 포함해서 미군이 와서 우리를 도와줘서 우리가 또 이게 어찌 남북한 분리는 됐지만 그래도 우리가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이제 건국할 수 있게끔 됐고요. 또 우리 너무 훌륭하신 이승만 대통령님도 계셨고 그리고 또 우리 저기 산업할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님이 계셔서 그분이 정말 내 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라는 그 하나의 목표 신념을 가지시고 이 나라 국민들을 잘 살아보자 하는 그 일념으로 산업화에 성공을 하셨고요. 그래서 미국에 또 이제 우리가 수출도 많이 하고 또 원조도 많이 받고 이렇게 해서 오늘의 자유민주 대한민국이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세계 역사를 봐서도 독일도 미군 주둔이 돼 있어요. 유엔군 주둔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필리핀이 어때요? 미군 철수하고부터 나라가 저희 어릴 때는 필리핀이 잘 사는 나라로 인식이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완전히 우리랑 거꾸로 됐잖아요. 세계 지금 가장 최강국이 미국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미국은 우리하고 굉장히 건너편에 거의 지구 반대편에 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그래도 합리적인 나라예요. 합리적인 나라가 우리를 지지하고 도와주면은 우리는 살아가기가 너무 편해요. 열심히 우리가 노력하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중국을 지금 가까이 하려고 하는 거는요. 중국은 우리가 5천 년 역사 내내 우리가 침략을 당하고 조공을 해야 되고 심지어는 환양년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끌려가가지고 정말 각가지 일을 수모를 다 당하고 돌아왔을 때 한국의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돌아왔는데 그 안 좋은 표신을 한양년이라고 불렀거든요. 잔인한 민족의 우리나라 사람들이 비열하고요. 그런 수모를 겪은 우리가 왜 이제 와서 다시 중국하고 친해지려고 그러냐고요. 중국은 절대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국가예요. 더군다나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사회주의는 전체주의죠. 전체주의. 걔네들은 1%가 잘 살기 위해서 나머지는 노예로 사는 거예요. 근데 왜 거기에 붙어가지고 많이들 아시잖아요. 중국에서는 항상 우리가 뭐라 그러면 걔네들은요. 깡패 국가예요. 옛날에 마늘파동 사건도 아시잖아요. 마음대로예요. 근데 왜 중국한테 붙어가지고 우리가 노예로 살기를 원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살려면 우리가 제대로 누리고 살려면은 당연히 한미동맹 강화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미국의 6.25 전쟁 때 3만 5천 명에 가까운 전사자가 있으셨어요. 그분들이 아주 조그만 나라 가나처럼 가난한 나라 그런 가난한 나라에 뭐 때문에 죽을 줄 알면서 와서 싸우러 오셨겠어요. 그분들은 기독교 정신에 의한 자유를
구출을 구현해주기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와서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도 보람을 갖고 있는 이 나라를 왜 공산주의가를 따르려고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저 문재인이야 원래 목적이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조국이 북한이라고 했던 사람이고 주적이 누구냐 그러면 대통령이 될 사람은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고 했던 거예요. 분명히 대선 때 토론 때 TV 토론 때 그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찍어주냐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1년 반 가까운데 문재인이 하는 거 보세요. 북한에는 못 줘서 안달이에요. 부모가 돼가지고 내 자식은 굶어죽고 이웃집 자식한테 바람난 이웃집 남편한테 다 갖다 바치는 꼴이에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보고도 가만히 있으면 말이 안 되죠. 그래도 우리가 정말 천운을 타고 나서 미국에 이제 클린턴이 됐으면 우리는 정말 이럴 기회도 없게 아마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다행히 하늘이 도와주셔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서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북한을 압력을 가하고 전 세계에 이목을 집중시켜서 북한의 인권을 강조를 하고 우리 자유민주 대한민국의 국민이 깨어나도록 계속 할아버지처럼 친할아버지처럼 국회에서 연설하신 거 들어보셨잖아요. 전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 국회의원도 우리 지도자들 그 누가 그렇게 해서 아무도 그런 말씀 안 했어요. 근데 지구 반대편에 대통령이 오셔서 우리의 역사관을 다 아시고 얘기하시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분은 여기를 지켜주고 싶으신 거예요. 여기 서울에 이 진짜 천만 명 이상 살잖아요. 여기에 이 자칫하면은 이 사람의 인권 살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분은 최대한 좋은 쪽으로 전략을 여러 가지를 지금 구사를 해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빨리 북한 안 한다고 욕하고 뭐 한다고 욕하고 우리는 뭘 했다고 트럼프를 욕하고 미국을 욕하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나라를 지켰나요? 우리 스스로 지금 또 봐봐요. 인원 좀 보세요. 그렇게 외쳐도 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왜 미국을 욕하고 자기 나라 자기도 스스로 지켜나가지도 못하고 스스로 해야 될 의무도 못다 하면서 왜 미국을 흉을 보고 왜 트럼프를 뭐라 하냐고요. 자존감 있게 살자고요. 저는 그래요. 미국인들도 저도 만나봤는데 걔네들도 동급을 원하지 상하관계를 절대 원하지 않아요. 한국 사람들은 뭐 하면 사대주의 사상이 서가지고 막 이러고 아니면은 나보다 약하면은 깔아 뭉개는 게 있는데 미국인들은 그러지가 않아요. 같이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게. 근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자존감을 지키려면은 우리가 고마워하지만 내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힘을 실어주는 것도 필요한 거죠. 그렇게 해서 여기 나왔고요. 그러니까 제발 이렇게 일요일 같은데 여긴 편해요. 뭐 대한문이라든가 뭐 다른 데 가면은 뭐 연사들도 많고 사실 뭐 좀 힘든 부분도 많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요. 이게 보시다시피 이게 미국인들의 응원을 하는 그런 개념이라서 그냥 자유롭게 편하게 그냥 서로 얘기 나눠가면서 이렇게 태극기 성적이 흔들고 응원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뭐 이렇게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청년들.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꼭 우리가 정권을 잡아야 되고요. 우리 우파가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세계로 많이 많이 뻗어나가서 대한민국을 제2의 대한민국을 업그레이드 시키려면은 필수적으로 영어를 하셔야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뭐 영어 마을 굳이 안 가셔도 여기 와서 얼마든지 프리토킹의 학습장이에요.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영어 우리가 배워도 머리 문법으로 풀다 보면 영어가 안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편하게 해도 되고요. 우리가 왜 신체적인 조건에서 사실 굉장히 주눅이 들어서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좀 부끄럽고 이래서 영어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와서 편하게 이렇게 접해보면서 영어도 많이 많이 배우시고 특히 자녀분들은 이렇게 외국인들하고 대화하면서 그 이제 영어 울렁증도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요일 날 집에 계시지 마시고 이제 아이들 손잡고 청년들은 나와서 같이 외국인들 만나보고 이러면서 좀 진취적으로 우리가 응원을 하면서도 뭔가 내가 플러스 얻어가는 생산적인 그런 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응원을 하고 여러분들이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냥
우리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은요 우리의 미래도 없지만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도 없고 우리 후손들의 미래도 없어요. 이렇게 좋은 나라 항상 오면서 느끼는 게 예전에는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건데 지금은 너무너무 한국이 아름답고 너무너무 잘 돼 있고 살기가 편리한 거예요. 이 나라를 망가뜨리려는 저 문정권을 우리가 왜 가만히 있니? 그냥 방에서만 애국하는 거 물론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봐요. 그냥 내가 그렇잖아요. 이렇게 배고프다고 쫄르는 아이들한테 밥 하나 더 주듯이 우리가 한 거 하고 그래야지 이게 저 사람들도 그래도 주춤주춤 하는데 아 이게 우리나라 국민들은 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킨데 언론으로 다 이렇게 선동해봤더니 너무 잘 쏘가. 그러니까 빵빵빵 터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 안 상하냐고요. 전 너무 자존심이 상해요.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를 못해요. 이거는 용납이 안 되거든요. 죽을 때 죽더라도 저는 끝까지 싸울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못 살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죽을 거 그냥 끝까지 저는 싸우면서 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나라를 되살리고 우파의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계기가 되면 더 좋겠고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요. 한번 나서기가 어렵죠. 한번 먹으시면은 여기 매력에 푹 빠지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4개월 됐는데요. 이게 보통 3시간, 4시간 걸려서 오거든요. 집에 가면 10시 넘어요. 근데 가면은 잠자리에 누우면은 보람이 있어요. 아, 나는 오늘 하루도 애국 활동을 나름대로 했구나. 내가 눈 감았을 때 그래도 이 하나의 부끄러움은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또 다음 주로 기약을 하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다들 좀 이렇게 한 번만 나오셔서 서로 이렇게 가족같이 서로 이렇게 얘기도 나누고 동지애도 나누고 그리고 나라도 살리고 네, 그렇게 했고 또 자식들한테도 본보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냥 두서없는 글이지만 저기 얘기지만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님 전직이 뭡니까? 저는 이제 유치원 교사였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같아. 네. 아무튼 항상 여기 집회에 계속 나오고 계시죠? 네. 앞으로도 계속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서 민간 외교 사절로서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은 다 합니다. 네. 다 하고 네. 부끄럽지 않는 어른이 되려고 저는 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국민된 우리가 권리만 누리면 안 되잖아요. 책임과 의무를 다 하는 게 국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라가 나한테 무엇을 해주기를 요구하기 전에 내가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를 먼저 떠올려 보야 되는 거. 그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작지만 조금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나와서 열심히 할 겁니다. 여러분들 많이 많이 우리 번개방송 네, 많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주 일요일도 삼성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님 장례식장에 그 현관에서 정말 몇 시간 동안 계속 촬영을 하셨어요. 네,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 참 우리가 이렇게 많이 많이 힘을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그리고 손잡고들 나오세요. 저희가 열심히 환영할게요. 정말 큰 환영을 할 테니까 언제든지 나오세요. 네,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우리가 꼭 지키고 살려내고 후손에게 영광되게 물려줍시다. 멸공!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